작은 샘골 공동체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사랑의 교회고요. 작은 샘골 공동체가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고 자립형으로 이 시설을 운영해 가고 있는데, 김삼수 목사님이 작은 샘골 공동체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트랙터를 지금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작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작은 샘골 공동체 창립 23주년 감사예배 3일날 드렸고요. 또 북완주 경로대학 올해 또 개강을 했는데, 지난 7일날 제가 본래 7일날 오기로 했는데 원고 마감 문제로 오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작은 샘골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농조합입니다. 앞에 트랙터도 보이고, 지금 우리 김삼수 목사님께서 지금 밭으로 나가셨나, 돈으로 나가셨나, 안 보이십니다. 이 작은 샘골 공동체가 지리적으로 참 좋은 장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밭에 논에 지금 트랙터 하나가 보이는데, 김 목사님이 지금 논을 지금 트랙터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앞에는 이제 밭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논을 경작하는 트랙터 소리와 함께 어느새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소리가 웅장합니다. 군 생활할 때 탱크 소리와 맞먹습니다, 소리가. 지금 트랙터 멈췄습니다. 예, 구경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예. 예, 김삼수 목사님 맞습니다.
어릴 적에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자동차 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트랙터를 보면서 어릴 적 자동차 가지고 놀았던 그때 추억이 생각납니다. 완연한 봄 날씨 같아요. 지금 이 논에서 저희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따사롭습니다. 작은 샘골 공동체 대형 버스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탱크 바퀴처럼 생겼다. 포크레인이고요. 여기도 미니 포크레인이 또 한 대가 있고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컨트롤 헤드 아마. 여기 앞에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지게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